행복의 주문. 성대 예체. 길 가다가 찹쌀떡 육성으로 외치면서 찹쌀떡 빠는 분을 발견해서 3,000원어치 사왔어요. 파는 분이요. 파는 분. 예, 빠는 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제가 오늘 큰 시상식을 하고 와서 좀 그래요. 아메리카노인 줄 알고 원샷 했는데 까나리 액젓이었다면 그 기분. 뭔지 알죠? 까나리 액젓 원샷한 기분만큼 불편하고 돌침대에 점프한 것만큼 찜찜한 불편 사연들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너무 착한 게 매력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또 나주배 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후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맞아요. 네. 또 노래방을 갔어요. 그리고 많은 영상이 또 제 폰에 저장이 됐습니다. 네. 아 근데 그날 막 길거리에서 팬들도 엄청 알아보시고 뭐 그러셨잖아요. 네. 배디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고. 근데 네네.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다들 막 이렇게 와 뭐 누구다 이게 아니라 어 조춘 조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 마치 진짜 걸그룹이 된 것처럼. 네. 그래서 엄청 웃었습니다 둘이. 아 네. 채팅창에 떴긴 떴네 라고. 그니까요. 네. 너무 놀랐어요. 네 조금 놀다 만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또 놀아요. 4차까지 갔는데 뭘 또 놀아요. 뭔가 아쉽지 않았어요. 뭔가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막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살짝 뭐 조금씩 부족했던. 네. 네. 아 배성재가 키운 걸그룹 배장법수와 주춘주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집 언제 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날 사실 거의 2집 앨범이 제 핸드폰 안에 있어요. 그래요? 네. 뭐예요? 아, 이거 사실 거의 한 10년 동안 풀어도 남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냥 네. 그날 노래방은 도전 정신 시범 정신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하는 거야 공개 네. 때문에 네. 그 노래가 사실 줄임말로 쓰인 적이 없어요. 90년대 초반 노래라서 네. 지금 그 아사라고 불리는 저보고는 그 아싸라고. 그 아싸. 저를 위한 주님만이 돼버렸어요. 그 아싸. 그 아싸 그 뭐지? 네. 배성재예요. 이렇게. 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미춘이 누나 이번에도 건졌죠? 찡긋했는데. 아니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갈 때부터 안 부른다는 조건하에 갔습니다. 네. 사실 그때도 안 부른다는 조건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내가 그렇게 뒤통수 맞고 몰랐고. 네. 아무튼 이번에는 철통보안으로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메라맨이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주시은 아나운서는 좀 공개되면 앞으로 커리어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시은 아나운서. 네, 네 그렇죠. 거기 이렇게 노래방에 길게 붙어있던 그 봉을 봉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죠. 주시은 아나운서가. 다들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봉이 나오면. 배텐을 통해 알리고 싶은 윤태진 씨의 뭐 이슈거리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1인 크리에이터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아, 홍보 가능합니까? 네 뭐 제가 원래는 한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알다시피 겁이 좀 많아가지고 주춤주춤 하다가 네 그러다가 너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쯤에 네. 그래요. 거기에. 춘튜브라고 오고 있고요. 저희 배텐에는 촌튜브도 가능하고 춘튜브도 가능하고 윤태진 씨도 뭐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많이 들어요. 네. 인정해 버리면 누가 착한 사람을 네. 보겠습니까? 아 근데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손해 보는 스타일? 손해 보는 스타일, 피해 보는 스타일, 약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당한 게 있나요? 뭐 최근에도 많고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네. 그래서. 그렇군요. 배디는 착한 편인가요? 저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양심적이고 네. 정의, 착함 이런 쪽을 추구하는데. 맞아. 그렇다고 말이나 뭐 행동을 굳이 착하게 하진 않아요. 그 모든 게 가려지는 행동. 말과 행동을 합치면 나쁜 놈이다. 네. 가끔 내가 못돼진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딱히 그 못된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못된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배텐하면서? 아니요. 배텐하면서 못된 생각 한 적은 없는데. KBSN에 있을 때? 아니 그때도 뭐 딱히. 아까 많이 당했다고 하셨는데. 딱 해서 좀 많이 당하고 피해보고 살았어요 라고 했는데. 예, 피해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거기 몇 년 계셨죠? 지금 약간 펜으로 꾹꾹 눌러쓰고 빡빡 지우고 있는데 KBSN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숫자 썼어요. O하고 X만 아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아 그래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고. 자. 제 친구가 말이죠. 너무 착해서요. 말을 항상 빙빙 돌려 말합니다. 속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아. 그나마 근데 말을 빙빙 돌려 말한다는 건 말은 하시네요. 네. 보통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교란하거나 이제 말을 안 하거나 둘 다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네. 있고 빙빙 돌리지 말고 익명이면 이상진이라고 하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 아닙니다. 다른 이름인 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제가 또 읽을까 봐 익명 요청 이렇게 바뀌었어요. 착해서 저랑 네 번이나 데이트해준 그녀 고백은 또 거절하더군요. 착할 거면 끝까지 착하던가. 아 그렇죠. 아, 저도 약간 이런 편이에요. 그래요? 소개팅한 다음에 애프터 신청하면 이건 아니다 싶어도 만나줍니까? 거절하기가 좀 죄송하니까 그래도 한 번 만나고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네. 딱 이 사람이랑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애프터를 몇 번까지 만나봤습니까? 보통 그냥 한 번 정도. 한 번 더? 한 번 정도. 네. 근데 와서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막 그거보다 더 발전되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애프터를 열심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세 번 만나면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두 번 만나고 제가 정중히 죄송하다고 거의 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절한 옷가게 직원 빠질 수 없죠. 차라리 말을 걸면 혼자 보겠다고 대답이라도 할 텐데 너무 착해서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더 불편해요. 예, 파수들은 그때 스몰토크 하려고 하죠. 보통. 그때. 스몰토크.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옷 필요한 거 같으세요? 말 한번 해본다.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데 손님 너무 잘 어울려요 라며 과하게 칭찬하는 옷가게 직원 불편합니다.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것도 센스 있게 얘기해주면 그럴싸해요. 맞아요. 뭐, 손님은 지금 어깨가 너무 넓으셔가지고 사실 이 옷이 조금 이렇게 약간 벙벙하게 입으셔도 볼만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산 옷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오버사이즈거든요. 손님 좀 뚱뚱하시지만 걸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담백하잖아요. 그냥 어깨 굉장히 넓으시고 몸통이 굉장히 두꺼우셔가지고 사실 이런 옷 입으셨을 때 좀 낙낙하고 네. 남자 나오세요. 뭐야 낙낙하고 남자 나오세요. 네. 제 친구는 마음이 여리고 참 착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야 미안한데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밥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미안한데 네가 고르면 안 될까? 나는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럼 미안해. 너한테 메뉴 선정에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다. 미안해. 그러면은 미안한데 내 차 타고 가는 거 어때? 야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차 타고 가자고 내 생각만 했나? 너는 버스 타고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진짜 미안. 야 미안한데 여기서 잘 좀 맞지? 야 미안한데 앞에 차가 끼어들 것 같아서 양보하고 가도 될까? 야 미안한데 라디오 살짝 틀고 가도 돼? 야 미안해. 내가 너무 빨리 달렸지. 시속 60km인데 62km로 달렸어. 미안. 미안. 내가 너무 천천히 운전했나 봐. 문을 닫았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운전 못해서 그래.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네가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시간 체크를 해보라고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못 챙겨서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입을 열 때마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너무 미안하게 만드는 제 친구. 이제 제발 그만 좀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누나 미간부터 미안해하고 있다. 미안해. 미간으로 연기해야 되죠. 사실 미안한 거는. 미안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라고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요.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그만하면 안 돼. 미안해. 이거 그냥 습관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꼭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입에 붙어버렸고 나는 항상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몸을 사리겠다는 그 표현이 미안해 죄송해요 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당한 게 많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추측해봅니다. KBSN 미안해 퇴사해서 미안해. 아 미안해. 딴 아메리카노님 배성재 미안해 중계권 못 줘서 미안해. 미안해. 그치만 오랜만에 배띠 목소리 들어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스즈키 컵. 네, 네. 진짜 시청률이 너무 반가웠어. 너무 터져서 지금 SBS 전체가 놀랬습니다. 주변이 다 놀라고 저도 이걸 놀라는 게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안 본 사람 일주일 내내 야 그거 잘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갈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속으로 계속 해주셨어요. 네. 울지 말자. 이거 우리나라 아니야.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마 성재야. 아니 월드컵이랑 아시안게임도 안 울었는데. 울지 마 바보야.
미안한 후배 있나요 혹시? 아, 뭐 다 미안하죠. 네,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최희 미안해. 이양 미안해. 효주야 미안해. 네,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제 거가 석자라고 생각해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 미안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뭔가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 저의 동기와 저와. 그게 뭔 얘기예요? 언니가 약간 좀 살뜰히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 같은 스타일이라면. 정인영 씨가. 네, 우리 네. 인영 언니가.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쿨한 아빠 같은 스타일. 아.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오면은, 아, 그거! 하면서 이렇게 좀 그때 딱 쿨하게 딱 해주고. 그리고, 뒤처리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역할에 나눠져 있었다. 아. 쉽게 말하면 생각했다. 이제 본인이 군기반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 네, 군기는 잡지 않았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 아, 결국 악역을 본인이 했다. 아니에요. 악역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니었는데 네. 나 악역 아니었는데. 집합 몇 번 시켜봤어요? 아,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아, 네. 그냥 1대1로 처리하는 건데. 원래 얘기는 1대1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 따라와. 이런 식으로. 옥상으로 가나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데서나? 네. 넘어가자. 친구형 실컷 보고 있는데 옆에서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라면서 이해하며 착하게 받아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스타일이지. 라고 하면. 아, 전 직장에 그림이 싹 이렇게. 아니 왜 전 직장. 어떤 선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지. 태진아. 아니요. 저는 선배님들에게는 흉보지 않았습니다. 네. 회사 직속 후배가 거절을 잘 못해서 남의 팀 온갖 잡일을 다 받아오는데 뒤처리는 다 내 몫이라고. 남의 팀 온갖 잡일을 받아오면 그 팀으로 보내버려야지. 이게 전부 다 거절을 못해서 다 일어난 일들인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착해서. 지금 본인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당한 게 많다고. 아니요. 반복적으로 어필하고 계신데.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한 동료는 너무 착해서 회사에서 꺼리는 일을 전부 도맡아 해요. 덕분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는 저희를 기만자를 만듭니다. 불편해요. 그냥 같이 퇴근하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고마운 거다?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남들이 조금 꺼려하는 일들을 도맡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내가 한번 배워서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전 직장 동료들이 윤태진 씨를 그냥 두고 다 퇴근했다. 두고 퇴근이라기보다는 네. 한다고 하니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셀프 미담입니까? 아니면 디스입니까? 뭔가 반반입니다. 내가 한다고 했다. 내 네. 바보 같은 착함이. 퇴사 사유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혀가 길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혼잣말로 아 사이다 먹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나가서 사이다 사온 신입사원이 생각나네요. 너무 착하네요. 네. 선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오고. 귀에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귀에다 대고 아 사이다 먹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옆자리인데 앉으면서 이렇게, 아 사이다 먹고 싶네 하고 아 사이다 먹고 싶다 사이다 계속 얘기해 네. 사러 갈 때까지 아는 형님은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하고 전 여친 결혼식에서 사회 봤어요. 자존심도 없는 형님 같으니라고. 바보 왜 그랬어. 경험담이에요 또? 아니요 그런 적 없죠. 저는 이런 부분에선 제 칼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못 끊어서 늘 예예 하며 5분 10분 통화하고 있네요. 저희 엄마는 심심해서 그냥 통화하시는데 되게 친한 사람처럼 아 네네네네네 한참 통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뭐야 누구야 이러면은 보험회사 아, 그 전골 여사님이랑 평소에 대화 좀 하세요. 대화합니다. 심심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대화해요. 근데 지금 강아지랑만 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화해요. 아, 어머니 회사 후배는 차장님 생일 선물을 꼬박꼬박 챙깁니다. 안 챙기는 저만 이상한 애가 돼요. 너무 불편하네요. 에휴.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의가 없거나 선배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텐데 약간 이런 경우에 불편하긴 했었던 경험이 전 있습니다. 그 혹시 그 1인 크리에이터 한다면 이거 콘텐츠예요? 네. 저 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 룸메는 너무 착해서 거절 못하고 심지어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돈을 꺼서 딴 사람을 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돈 갖고 착하면. 정말 큰일 나죠. 네. 아니 뭐 이렇게 다 겪어봤어요. 아니 비참하는 날은 어지간하면 이제 제가 경험담으로 뚫는 스타일인데 불편을 해. 불편 얘기로 나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남이춘 당한 게 참 많은가 봐요. 네, 돈은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돈 거래는.
동거래는 지인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채팅창에 호구 퀸이라고. 이게 좋은 별명일까요? 아, 이젠 달라진다. 네. 달라진다. 그런 사람들이 꼭 벽두부터 또 당하고. 달라진다. 착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제가 한 30분만 맘먹고 털면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털지 마세요. 그럼. 죄지 않는 겁니다. 네.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죠. 도둑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계속 윤태진 씨의 전 직장 얘기로 자꾸 가버리는데. 아, 진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꾸 저희가 그 KBS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저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아, 네, 네, 네. 저도 네, 나쁠 거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 저는 거기 진짜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많아가지고 장난으로 한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이 배튼을 듣는 KBS의 선배들, 후배들 진짜 많거든요. 오해할까봐. 말을 길게 하니까 더 의심스러우니까 빨리 선물 받을 분 발표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등병 때 착한 상병선임이 아, 또 저기도. 저 지금 사연 읽고 있어. 어떡해요. 선물 받은 분 사람.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주제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불편해서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가 아닌 불편한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불쌍하고 보내 진짜 큰일 났다. 지금 머릿속에 KBS밖에 없어. 채팅창에 최희 목동 출발이라고 왔어요. 아, 네. 아니에요. 네. 오늘 10시 같이 있어줘도 대로